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간이 역에서 승희연 역을 맡은 김동준입니다. 지아 역을 맡은 김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리끌레르 2월호 많이 기대해주세요. 상대 걸 말하는 거예요? 정답! 레인보우 A. 맞을 톱을. 나 아무것도 안 듣고 왔는데? 저 발라드 들었어요. 뭐? 뭐? 규현이 형 노래 들었던 것 같은데? 광화문에서 오늘은 연희동에서 오늘 날씨랑 어울렸겠다. 아, 추워가지고 요새 발라드가 또 그래도 여러분 레인보우의 A를 추천합니다. 제가 누나 봤을 때는 밥 대신 잠. 넌 밥. 네, 저 밥이요. 잠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촬영 때도 밤새 촬영해도 네. 밥을 꼭 먹는 편. 피곤한데 밥을 꼭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배가 차고 연기를 하니까. 배고파도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씬 하다가 많이 잠드시더라고. 아니. 예. 동준이 엄청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 누나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빨리 친해지는 편은 아니에요. 아 진짜? 원래는 누나를 오래 봤으니까 이제 저희가 활동하면서 한 10년 넘게 봤으니까 이렇게 금방 친한 상태로 촬영한 거지 평소 같을 때는 좀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금방 친해지죠. 네. 누나가 성격 좋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 둘 다 비슷했어요. 죄송합니다. 살짝 애교 섞인 톤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거 뭐 먹던데 물에 영양제 같은 거를 이렇게 타가지고 매일 마시던데. 잘 부어가지고 붓기 빠지는 거 좀 먹고 누나는 촬영할 때 식사 대신 계란 먹더라고요. 네. 싸다니면서. 네 계란 열심히 먹어. 계란 먹고 퇴근할 때 이제 레인보우 샤베트 베스킨. 민트 초코. 아 민트 초코? 민트 초코. 아 그쵸. 누나는 워낙 손재주가 좋아서 제 생각에는 이제 수제로 만든 초콜릿 아닐까. 제 마음은 제가 드리게 된다면은 곱창 전골. 맛있겠다. 왜냐면은 촬영할 때 되면은 안 드시니까 좀 항상 이제 건강에도 걱정이 되니까 따뜻한 거 드시라고. 소주? 오 정답. 스트레스 안 받을 때 더 먹죠. 누나는 파스타?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매워야 돼요. 아 매운 거? 네. 그럼 곱창 전골. 매운 거 뭐 있지? 매운 갈비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떡볶이나. 아 떡볶이 좋아한다 했다. 네. 훠궈나. 훠궈 좋지 훠궈. 소주에는 뭐? 훠궈. 사실 훠궈 같은 경우는 고량주 많이 먹고요. 소주는 저는 김치찌개 아니면 고기 소주 마시고 싶네. 김동준과 김재경이 함께한 마리끌레르 2월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이 역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